네,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게 됐네요. 너를 좋아하게 됐나봐의 이스타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아, 녹화 시작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야, 솔직히 말해서 이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손변이랑 환영한테 뭐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보다 오늘 사실 지금 방송 어떤 그 저는 네. 지금 너무 졸려서. 아니 졸리면 저희 앞에 바로 앞에 호텔 있어요. 가서 한번 주무시고 오세요. 아니 야, 그렇게 열심히 방송 지금 한 시간 동안 했는데 졸리다 그러면. 아니 근데 진짜 이스타가 재밌게 해주니까 지금 버티는 거야. 안 그랬으면 야, 너 없었으면 오늘 힘들 뻔했다 진짜.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변호사라 그런지 이빨을 잘 까네. 잘 그렇게 빠져나가네. 이런 말 재밌는데. 이런 말이라도 해야 돼 화나. 네. 너는 좀 이거 좀 야, 사람도 기분 좋게 하는 말을 좀 할 필요는 있어. 근데 저는 제 무슨 소리야 갑자기. 제 이야기를 통해서. 기만이 한번 웃길 수 있다면 저는 아 충분히 하나 토스에서 하나 받았어. 저 너무 흐뭇합니다. 예. 흐뭇합니다 제가. 좋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난 여자친구 어떻게 달래야 하나요? 라는 주제입니다. 네,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기야 이번 주 토요일에 뭐해? 당연히 오빠랑 놀지 뭐하긴 뭐해. 그럼 혹시 토요일에 친구들 만날 때 같이 갈래? 자기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어서. 그날 커플 모임이야. 아 그래? 잠깐만 생각 좀 해볼게. 아 나 먼저 잘게. 잘 자. 여기서 여자친구가 왜 화났을까요? 일단 딱 봤을 때 화가 난 느낌이죠. 네. 뭐죠? 여자친구가 딱 메시지 보내는 도중에 코인 가격이 떨어졌어. 아 예예예예. 이거는 화날 이유가 안 됩니다. 껀덕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다른 코인 떡밖에 없다. 당연히 자기랑 놀지 하다가 딱 봤는데 코인이 어떡하지? 대공황이다 이러면서 나 잘게 이렇게 된 거예요. 손변이 봤을 때 이 시대에 얼마 남지 않은 어떤 네. 그 유교사상의 네. 어떤 남자의 대표로 네. 어떤 부분이 화가 난 것 같나요? 자기 친구들, 동성 친구들 만나서 그 분위기대로 노는데 잠깐 끼어서 1타 2피를 하려는 이런 모렴치한 모습을 캐치하고 아, 모렴치라고 생각을 하시긴 하나 보네요. 아, 일단 모렴치는 모렴치죠. 아하. 예, 저는 이렇게 안 합니다. 아, 이건 아니다. 아, 이건 아니죠. 먹더니 깨어났네. 그 사상이 좀 이렇게 번디겨졌어요. 약 아니, 먹더니. 저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이건 아, 네. 진짜 아닌 거죠. 이게 왜 모렴치야?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대뜸 그냥 같이 갈래? 이렇게 해버리는 거는. 그, 선배님, 지금 네. 얘기하는 네. 걸로 봤을 때는, 왜 여태까지 그 본인의 컨셉인지 네. 아닌지 진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유교사상에 적은, 그 네. 식장 탈출 넘버원에서도 했었던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네. 한번 들어보세요. 예. 들어보세요. 아주 지금.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자친구가 화난 이유는 이거다. 이유는 알죠. 오케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먼저 잘래? 아, 이건 또 아니다. 이거는 이제, 차단. 아, 싸우자는 거다. 아, 차단이가 바로 차단. 차단이에요? 네. 여기서 관계 종료. 여기서 이런 이유를 정확히 화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갑자기 잘래라고 해서 대화를 끊어버린다는 거는 관계 단절을 먼저 유도한 거죠. 이거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건. 화가 날 만한 일이나 이 사람의 대응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 그럼요. 종료다. 예, 아니, 화가 나는 거는 이해해요. 아. 이해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는 거는 용서가 안 되죠. 다시 돌아왔다. 유교보이. 아, 예, 유교보이. 유보. 네. 유보 선수. 김한 씨는 어떻게 봅니까? 아 이런 상황이 됐어요. 아 나 먼저 할래. 아 바로 아 보내자. 아 엔터. 존나 빠르게. 일동이라면 자면 안 돼. 자면 해명을 못 해. 맞잖아. 핸드폰을 내려놓는 순간 해명을 못 한다. 존나. 존나. 완전히 그 대응이 괜찮은데 약간 웃기기에 너 진짜. 너가 딱 그럴 것 같아. 네. 야, 이거 진짜 리얼. 그래. 아, 엔터, 바로. PC가 톡스. 형, 아, 잘해. 나 잘해, 실제로. 난 잘래. 아! 남자한테 잘해. 근데, 아, 했는데, 안 읽어. 아, 그럼 큰일 나.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안 읽씹이라고 봐. 아, 그럴 수 봤어. 있어. 아, 발을 빠르게 이 정도 보내면 무조건 읽었어. 그래서, 아! 그 다음에 멘트. 아! 하고 엔터 치지. 그 다음에 생각하지. 그냥 묶어놔야지. 일단, 아로, 아로 묶어놓은 다음에 핸드폰을 보고 있겠죠? 그럼, 뭔 소리 하려나 그러면? 아 근데 그걸 아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앞으로 해야 돼. 왜냐면 아 너무 관심 끄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오늘 잘래. 전 약간 다른 생각입니다. 근데 아는 아 뭔가 오해가 있다. 뭔가 잘못 전달된 거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아, 엔터 친 다음에 좀 약간 생각해보고 시간 본 다음에 아 약속 정해진 건 아니고 그냥 말만 나왔어.
당연히 약속 깨지면 너랑 놀아야지 이렇게 보내. 자, 만날 때라면 그럼 약속한 거네. 아, 약속 깨지면 그랬지, 아, 뭐. 아니야 아니야. 그, 잘못 썼네 내가. 또 아, 뭘 잘못 아, 이거 실수야. 아, 깨지면 잠깐 여기서 계속 아, 그래, 약속 깨지면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자기 허락도 없이 토요일에 친구 만나는 게 확정된 거거든. 빼박이야. 이건 안 되는 거지. 문장을 잘 구성해서, 아, 이거 정해진 약속이 아니라, 그냥 단체방에서 여자친구끼리 모여서 만날까라는 아, 얘기가 길다, 나와서 한번 물어본 건데. 지금 망했는데요. 아! 나 먼저 잘래 했는데 여기서 막, 앞! 좋아, 네. 좋아. 앞! 귀여울 수 있어. 근데 또 이렇게 풀어주려고 하다가, 어, 막 이렇게 온 새벽에 오빠 그래서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럼 또 아! 또 이렇게 또 하고 이거는 반복이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 존나 웃기네. 네, 나는 뭐 환희 어떤 그것도 좀 재밌고 이렇게 하고 환희한테 어울리긴 하지만 아니야 재미로 한 거 아니야. 나 먼저 잘 나갈 때 그때 싸울 필요 전혀 없어야 된다. 차라리 진, 차분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잘못한 거 같으면 자기가 잘못한 거 없는데 일부러 달려줄 필요는 없잖아. 근데 만약에 자기가 잘못한 거 같다 저 여자친구 화낼만 하다 그럼 다음날에 장문의 카톡을 보내는 게 나아요. 그럼 그건 어떤가요? 자, 나 먼저 잘래. 그런 다음에 가만히 뒀어. 근데 새벽 한 두세 시쯤에, 야, 할 말 없냐? 누가? 여자가. 봐봐. 이렇게 된단 말이야. 든든합니다. 할 말 없냐? 그럼. 외롭지 않아. 여기서 저 진지하게 제 방식을 말씀드릴까요? 무시합니다. 새벽에 지가 막 울그락 풀그락 돼가지고 장문의 카톡 보낼 거 아니야? 울그락 풀그락? 그럼 뭐라 그러죠? 울그락 불그락. 불그락. 네. 많이 화나면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식중독. 식중독입니까? 뭐라고요? 식중독. 그래 걸릴 수 있어. 마음 고생해가지고. 아니, 마음 고생하면 마음을 얹혀가지고 진짜로. 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럴 수 있으니까. 네. 사람의 안색은 네. 그래 파란색 될 때 있어. 네, 있으니까. 보라색도 돼. 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여자친구가 빡쳐가지고 잠 못 자고 하다가 너 잠이 오냐? 너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서 흥분해서 그렇기 때문에 실언할 때가 있어요. 심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자 이제 아침에 그걸 확인하죠. 그럼 그걸로 꼬투리 잡으면 됩니다. 아 역공해라. 네가 화난 건 알겠는데. 어,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수평 선수인데. 지금의 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좋은 방법. 형수님이랑도 지금 잘 쓰고 있나요? 썼었죠. 네, 앞에서 막 울고 그랬었어요. 따끔하게 혼내고 막. 요즘은 그랬었죠. 어떤가요? 요즘은요? 네. 요즘은 나 눈물 나게 안 하면 고맙죠. 아 예. 네. 예, 너무 연애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 자신감, 네. 당당함, 네. 또 세상에 너만 있냐.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더 잘 되는 거죠. 좋습니다. 객관적인 것과 별개로. 네 나랑 사귈래? 싫으면 꺼져라. 자, 유교보이 원투. 네, 이거는 너무 극단적이에요. 이건 아무도 못 사귀고 있잖아. 네. 사실 나도 안 해, 이렇게. 즐기는 사람 없어. 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 입으로만 센 척 하는 거 다, 아! 다, 아! 그렇게 해도 안 해, 이거 봐요. 선수. 형수가 뭐 올 때 뭐 해? 왜 안 해? 아! 손수도 그러고 아! 바로 할걸? 해 안 해 솔직히 아니 근데 누구한테 손변은 존나 유교니까 약간 아! 아 좀 낮게 낮게 좀 애매하면 어? 손변 가지고 아! 어이쿠야 똑같이 아야 똑같이 안 돼 아 까먹었다 어 뭐 다음에 할게 이런 식인데 너는 아! 까먹었다 됐다 미안해 지금 할게 다다다다다다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어 내일 할게 까먹었어 내가 하면 되잖아 뭐 부정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는 거 너는 아 아니 죄송합니다 총총총총총총 이렇게 해가지고 여깄습니다 아 이러면서 약간 이런 그거야 이방 촉생 그 느낌이 달라 느낌이 그 제가 깜딩이 옛날에 훈육 시킬 때 신문지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들면은 깜딩이가 그 약간 그 느낌이 나네요 약간 아 존나 쩐다 다 지금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솔루션을 얘기했는데 환희 혼자 아 이래가지고 그 뭐 혼자 하나, 제일 짜치게 뭐 하나 라이브 한 상황 얘기해도 됩니까? 지금 뒤에 우리가 뭘 해야 되잖아요 네. 녹음 뒤에 내가 지금 약간 이중 약속을 잡은 것 같아요 아 네 갑자기 뭐 아 이따 뭐 알지? 아, 아! 지금 여기까지 썼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잠깐 내가 끝나고 얘기 좀 합시다 종윤이 주원이 형